앞에 가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꽃보다나미 김성종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TGIF가 뭔지 아시나요? TGIF. 네. 원래는 Thanks God It's Friday라 그래서 금요일에 이제 불금이라 그러죠. 한국말로 얘기하면 이제 금요일에 특히 이제 퇴근한 직장인들이 이제 주말을 맞이해서 TGIF라고 부릅니다. 그런 이름을 따서 프랜차이즈 점도 있죠. 아웃백처럼 패밀리 레스토랑 TGIF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요즘은 TGIF가 어떤 뜻도 있냐면 트위터, 구글, 그 다음에 인터넷, 그리고 페이스북, 즉 소셜 네트워크란 말도 있다라는 거죠. 혹시 나는 이 네 개 중에 다 안다, 네 개 다 안다 라고 하시면 그러면은 세 개만 안다. 트위터, 구글, 인터넷, 페이스북. 세 개. 네 개. 네 개 다 하시는 분. 네. 네 개 다. 아까는 소화 안 됐는데. 네. 그렇게 되면 난 트렌드를 알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난 도대체 이게 뭐 밥집인지 뭐 패밀리 레스토랑인지 헷갈린다. 그러시는 분들 조금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면 재밌게 따라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휴대폰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뭐 스마트폰이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이제는 아예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거로 바뀌었죠. 저는 소셜을 이제 그런 거를 SNS라고 그래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회적인 관계망이 그런 것들 활용해서 오늘 강의 중에는 제 꿈을 이룬 사례를 같이 엮어서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조그만 휴대폰 그리고 오히려 현실 세계보다 더 넓은 네트워크를 가진 소셜 네트워크로 자신의 꿈을 이뤘는지 지금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너무 좀 굳어 있으신 것 같아서 네, 다시 한 번씩 웃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 이제 꽃보다 남미라 그래서 저기 계시는 장성혁 대표님이랑 저 김성종이 약 40일간 남미 5개국을 다녀왔었습니다. 총 12월 2014년 12월 30일로 시작해서 2월 10일까지 총 5개국을 갔고요. 페루로 시작해서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을 경유를 했습니다. 총 경비는 목표 금액이 500만 원이었는데 520만 원을 후원을 받아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삼타대학교에서도 후원을 해주셨죠. 조금 재밌게 진행을 해보려 그래요. 여기 지금 뭐 가족 오락관처럼 키워드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키워드를 클릭을 하면 관련 페이지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 계신 앞에 계신 분부터 나는 다들 뭐 관심사가 다 다르니까 관심 있는 부분들이 다 다르실 거잖아요. 내가 관심 있는 거 하나씩만 돌아가면서 거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처음 기아 대체. 기아 대체. 네, 가보겠습니다. 기아 대체 김중원 선교사님인데 제가 서두에 이 말씀 드려야겠네요. 저희가 어떻게 시작했냐면 SNS로 모금을 받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왜냐면 여행은 가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온라인에다가 올렸죠. 두 명 합쳐서 40일 동안 250만원씩 500만원을 모아보자 라고 해서 후원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주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자신이 아는 인맥을 소개해 주신 분도 계세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페루에서 여기 한국에 최재곤 목사님이라고 내 안의 교회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께서 저희가 간다고 하니 자기가 아는 페루의 기아 대책에 일하시는 김중원 선교사님을 소개를 시켜준 겁니다. 자, 페루에 첫 도착하자마자 이분께서 새벽 그때 저희가 한 11시, 12시쯤 도착을 했을 거예요. 저녁에. 근데 집에서 차를 가지고 오셔서 저희를 배웅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소개인데 그날이 조금 뒤인데 12월 31일쯤 저희가 김중원 선교사님 댁에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집에서 찍은 풍경이거든요. 특이하게 우리나라는 재하의 종소리나 이렇게 타종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도시 전체가
불꽃놀이를 합니다. 1월 1일이 되면 약 20분 정도 앞뒤로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1시 한 55분? 50분? 그리고 12시 한 15분? 20분까지 우리 전체에서 이렇게 불꽃놀이를 하러 왔어요. 네. 이게 뭐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각자 폭죽을 사서 자기 동네나 자기 집 앞마당에서 쏘아 올리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셜을 통해서 전혀 저랑 관계가 없는 분들도 소개를 받아서 제가 여행한 거죠. 사실 이분께서 저희 페루 리마 수도에 한 3, 4일 정도 머물렀었는데 이제 여행할 때 드는 식비, 음식도 많이 사주셨고요. 그리고 다 차로 일일이 태워주시면서 정말 편하게 시차 적응도 해가면서 다녔었던 분이었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불러주시죠. 한류. 한류. 네. 한류 가보겠습니다. 한류가 맺어준 인연입니다. 여기 가운데 이 친구가 칠레에서 온 다니엘라라는 친구입니다. 근데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이 국기가 조금 다릅니다. 보시면 한쪽은 페루, 한쪽은 칠레예요. 어떤 이야기인고 하니 칠레에 살던 이 다니엘라 친구가 페루로 놀러를 온 겁니다. 거기서 저희가 한국말을 쓰니까 지나가다가 혹시 한국 사람이냐? 이렇게 해서 같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워낙 한국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연히 이제 사진도 같이 찍고 저 이게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여행은 어디 갈 거냐라고 했길래 아직 정해지진 않지만 뭐 볼리비아, 칠레, 뭐 아르헨티나 이렇게 갈 생각이다. 근데 칠레는 사실 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너무 물가가 비싸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자기 집으로 오면 초대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알겠다라고 하고 이제 SNS나 그런 친구 이제를 다 맺었어요. 그리고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지났을 때 저희가 이제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겠다 라고 해서 연락을 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날이나 갈 건데 시간이 어떻게 되냐 라고 물었니? 당연히 괜찮다 라고 해서 그날도 이제 하루 정도 집으로 초대를 받고 같이 쇼핑도 하고 또 어머니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칠레를 한 바퀴 쫙 이렇게 돌아주셨거든요. 그랬던 경험이 이제 우연히 여행지에서 만난 우연히 이제 이렇게 인연이 된 거죠. 어떤 거? 드림 스케치. 드림 스케치. 드림 스케치북은 저희가 이제 돈을 모아야 되는데 뭔가를 홍보를 하기 위한 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생각했느냐? 사람들의 꿈을 한번 모아보자. 근데 그게 세상 만국 공통하는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있으신 분이든 그림으로는 모두가 소통이 가능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꿈을 스케치를 하고 스케치를 하는 와중에 같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레이션처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약 26분 정도를 꿈을 모아서 스케치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키워주시겠어요?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꿈들을 모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화이팅! 화이팅! 그림을 꼭 잘 그리시는지 모르겠어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저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각자의 꿈을 이제 모아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드림 스케치입니다. 자, 네, 다음으로. 어디 보니까? 소금 호텔. 소금 호텔. 네. 저희가 가장 중요시했던 게 혼자 하는 여행은 절대 하지 말자. 즉 기존의 여행과는 좀 차별화를 두자라고 저희가 계속 염두를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남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사람들이 요즘 안 가본 데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차별화를 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SNS로 그분들의 미션을 받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즉 내가 남미까지 가기에는 비용도 없고 시간도 없으니까 대신 간 김에 이런 것들을 좀 봐달라 아니면 좀 조사해달라 라는 것들을 받았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주도에 가시면 김녀어민회관이라고 해서 펜션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정보를 듣고 호스텔이든 가는 곳곳마다 그와 관련된 남미 자료들 찍어서 올린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실제로 볼리비아에 가시면 소금으로만 만든 호텔이에요. 그 밑에 가면은 소금도 다 깔려있거든요. 그렇다고 뭐 짜거나 아니면 비가 와서 녹는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단순히 이렇게 소금으로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더라를 저희가 찍어서 제주 김녀어민회관 차현주 대표님한테 온라인으로 전달을 한 사례입니다. 지금 황토만이 적돌도 소금입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소금으로 만들어져서 탁자도 그렇고 네, 침대도 그렇고 바닥에도 다 소금가루가요. 벽도? 네, 전부 다. 벽? 네. 저 이렇게 딱딱한 건축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돌도 그렇겠지. 네,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돌아가겠습니다. 네, 대표님. 재회. 재회. 네. 다시 만난 훌리아라고 해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페루 마추픽추 다들 아시죠? 네. 네, 마추픽추가 이제 그 옆에 가장 큰 도시가 옛날 잉카의 수도 쿠스코입니다. 쿠스코가 너무 아름다워서 저희가 한 4일에서 5일 정도를 머물렀었거든요. 같은 곳에서. 그때 만난 아르헨티나 지금 레지던트 이제 의사 하는 친구예요. 그때 거기서 만난 인연이 돼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오면 꼭 다시 연락을 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SNS로 친구 맺고 연락을 계속 했었죠.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일정 중에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있어서 우리가 그날 갈 테니 만날 수 있느냐 라고 해서 자기 남자친구도 같이 데리고 와서 저희가 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드럼, 유명한 드럼 콘서트를 같이 갔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여기 가운데 있는 친구가 그 이스라엘에서 온 그 유대인입니다. 지금 여자친구가 아르헨티나에 있어서 같이 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나는 프로젝트를 해서 후원금을 모아서 왔다. 그랬더니 다음엔 유럽도 갈 생각이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듣고 있더니 이스라엘의 통곡의벽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거기 이제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는 곳인데 거기 이제 소망에 적힌 쪽지를 꽂는 것들이 있대요. 그러면 다음에 네가 만약에 유럽 여행 가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아이디어 제시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돈을 받아서 자기가 수필로 직접 쓴 쪽지를 모아라.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 통곡의벽에 가서 거기다 대신 꽂아줘라.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인증을 해줘라. 그렇게 하면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럼 그 동물의 편지를 누가 본다? 보는 거는 저도 아직 그까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꽂아놓는 문화가 있다. 꽂아놓는 누가 보니까 그렇게지. 하나님. 이스라엘인들이 그걸 다 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런 의식들을 활용을 해서 한번 기획을 해보라고 제시해서. 그러면 제가 편지 하나 쓸게요. 그런 얘기가 또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소통하고 또 제가 모르던 것들이 이렇게 또 다른 사실 현지인이잖아요. 그날에 저는 한국인으로서는 좀 생각하기 힘들었던 아이디어. 그 얘기는 되게 몰랐던 얘기인데 네. 기도만 하고 통곡의 벽이니까 기도하는 문화로만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
그거를 소통의 공간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네. 감동적이죠. 네.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소통의 도구 중에 무슨 북이죠? 신문. 예? 아, 신문고. 신문고? 네. 이런 것이 아직도 우리는 전통적으로 지금 하나도 없다, 지금. 그렇죠. 운영하는 게. 네. 지금 그걸 우리 또 많이 만들어야 돼, 빨리. 네. 어디다가? 휴게센터 하든지. 뭐 청와대 앞에도. 아니, 청와대 앞에는 걔네들 막아요. 그게 일이거든요. 그, 금방에 가면 막 이렇게 달라붙어요. 우리도 그, 그런 어떤 소통 문화가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 다음 강정은 어때요? 제가 볼 때는 안 돼요. 청와대 홈페이지, 홈페이지 신고가 있어요. 그거 아, 제가 알거든요, 사람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해봤어요. 세월호 때문에 날마다 올렸어요. 네. 뒤에 이제 네, 선생님 어떤 게 궁금해요? 말로 해야지 신고라고 하면은 소셜 팔찌랍니다. 소셜 팔찌. 네. 자, 우리 영상 다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있는 건가요? 50개입니다. 50개 팔찌를 지금 넘버링을 하고 그렇게 해서 50개에다가 1번부터 50번까지 이렇게 경출지로 다 넘버링을 할 겁니다. 그럼 과연 이거 어디서 쓰느냐? 50개를 들고 가서 남미에서 만난 친구들과 1대1로 한국사람, 남미사람 한 번씩 매치를 시켜요.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서 남미에서 만난 친구입니다. 제가 50개는 다 아니고 한 4-5개를 골라서 네가 원하는 걸 골라라고 해요. 그러면은 보고 자기가 원하는 걸 딱 픽업하면 예를 들어서 10번이다. 10번에 원래 있던 한국분이랑 친구를 맺어주는 거예요. 온라인. 그럼 한국 사람은 만나기 힘든 남미 사람 친구 되고 남미 사람은 잘 몰랐던 한국이란 나라의 친구가 한 명 생기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50일 동안 50개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나눠줬었던 내용이 소셜 팔찌. 선물로 제공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네. 이제 한 분이 50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넘버링을 해서 개별로 나눠줘요. 나눠줬다는 데는 어디서 나눠줬다는 거죠? 남미 여행 중에 네, 만난 사람들. 번호 네. 선생님이었죠, 팔찌. 송경혜 대표님. 핸드메이드로. 네, 실제로 네. 새벽 그때 거의 출발 직전이었는데 며칠 안 남았었는데 급하게 보시고 새벽에 이렇게 하루만 이렇게 만들어주셔가지고 그 팔찌를 만약에 만 원에 샀다. 네. 만 원에 산 사람의 참여자를 소개해주는 곳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한 사람이 50개를 주는 게 아니라 네. 그 수술 팔찌를 1,000원, 5,000원에 팔아서 아. 그거를 이제 여행 용지로 쓰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걸 기부한 사람이 이제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안정적인 교육이죠. 네, 그것도 괜찮게요. 아이디어가 또 하나 생겼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소셜 팔찌가 아니라 뭐 별의별 게 다 나오겠네. 물물가 소셜 옷도 될 수 있고, 소셜도 될 수 있고, 양말도 될 수 있고. 짐이 무거워지겠네요. 네, 선생님. 전 대체국수요. 아, 100년요. 100년? 네. 네. 이거는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100년 극장을 도서관으로 아, 가봤다, 저기. 네, 바꾼 거예요. 그 이름이 이제 엘 아테네오라 그래서 저희 이제 이용주 소장님이라고 도서관장님을 하신 분이 소셜에 계시거든요. 책을 너무 좋아하세요. 책과 관련된 일이 있으면 페이스북 도서관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그룹도 운영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책과 관련된 것들 있으면 다 찍어서 올린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도서관인데 이제 서점이죠. 일반. 근데 100년이 넘은 극장을 리모델링한 겁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너무 이쁜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이 사진을 올렸더니 팜플렛 하나 갖다 줄 수 없냐? 라고 바로 답변이 와서 저희가 다른 날 다시 가서 팜플렛도 가졌어요. 이렇게 SNS로 실시간으로 같이 만들어가는 여행을 했었습니다. 다음. 네. 다시 돌아왔네요. 저 안 했어요. 예, 선생님. 네, 저는
삼터 교환. 네. 삼터 교환. 네. 드디어 나왔어요. 우와. 네. 저희가 여행 한 일주일 전에 이제 송 기자 선생님 소개로 삼터 대학교에 와서 저희 꽃보다 남미를 홍보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정환 대표님과 함께 삼터 교환에 대해서 같이 여행 중에 나눠보면 어떨까 제안을 하고 후원금도 두둑히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했던 결과를 여기서 보고 아닌 보고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일단은 취지를 설명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괜찮다. 아이템 괜찮다. 아이디어 괜찮다. 근데 저희가 직접 전달하면서 느꼈던 어려웠던 점은 같은 여행객 입장에서 이렇게 팜플렛으로 갑자기 친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사실상 홍보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전달했던 친구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대화도 많이 하고 조금 정도 이제 친분도가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했던 친구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스라엘 친구 아키텐트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친구가 네덜란드 친구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물어보는 게 교환이면 같은 시기에 가야 되지 않느냐, 나는 여기 있고 그 사람은 다른 날에 오고 그렇게 되면은 같이 한 곳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나는 시기 문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같이 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친구입니다. 스키 강사랑 이제 다른 날에는 이제 뭐 왕노동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여행을 정말 즐기는 친구인데 자기 집이 너무 작다는 거, 막 교환하기 자신이 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자신 집이.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을 좀 배워올 것 같으면 재미있게 좋은 결과를 얻었을 텐데 사전에 그런 내용을 전혀 못 기대하는 거죠. 오자마자 얘기하고 바로 갔으니까. 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방영 대신 좀 해줬으면 좋았는데 그런 시간이 없었던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집의 크기는 관계없다. 네. 그 다음에 막교환도 관계없다. 왜냐면 우리가 그쪽을 꼭 가야 될 시간을 안 맞춰도 돼요. 비어있는 집이니까. 이렇게 대답했으면 두 사람과 호응을 얻었을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런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고 부정적인 반응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상 보고 마치 그렇게 해서 자주면 내년에는 네. 집을 무료로 확보하고 예약을 해놓고 움직였어요. 올해는. 네. 올해는 미리 집을 교환하는 것을 얘기해서 미리 좀 상의가 미리 이런 사람을 미리 확보해서 만약에 네. 100명이 있다. 그럼 너네 집은 언제 줄 수 있냐? 너 한국에 언제 여행 안 오냐? 미리 좀 이렇게 일정을 협약을 하는 게 그렇게 해서 여행 스케줄을 잡아서 네. 계속 뒤에 쫓아간 거지. 네. 10명이 이 장소를 떠나면 다음 타임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스케줄을 딱 짜버리는 거지. 그렇지. 며칠간 비어있으면 내 팀은 10일. 그 시기 얘기하면 이제 릴레이로 진행이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나는 이 집에 가고 이 사람 이 사람 집으로 가고 이 사람 이 사람 집으로 가고 그렇죠. 그 행사를 국제 페스티벌 축제를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은 세계적인 축제를 만들어요. 완전 사이클링 되게 이렇게. 12월 달하고 1월 사이에 연말에 그 행사를 세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완전 뉴 이어스. 그 누가 한다? 자네가 하나. 그래. 아이디어는 여기서 제공하고 삼터 대학에서 제공하고 기획은 김성종 대표님과 장성혁 대표님이 한다. 네, 다시 또 얘기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네 현실 네 호스텔 같은 경우에도 아까 소금 호텔이랑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숙박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숙박비, 식비, 그다음 남미 같은 경우 교통비, 워낙 장거리다 보니까. 근데 숙박비가 이제 가장 큰데 주로 저희는 호텔은 저희가 너무 부담돼서 못 갔고요. 젊으니까 일 따시고 바람만 맞자. 그래서 주로 호스텔을 많이 다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나가는 호스텔들이 보이더라고요. 왜 안 되는지, 여긴 왜 잘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20가지를 모아서 저희가 여행 중에 모았던 노하우를 나름 느낀 거를 정리를 해서 아까 하현주 대표님한테 보내드렸어요. 앞으로 펜션이든 운영하실 때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다른 나라 언어가 꼭,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많은, 많이 오는 언어가 꼭 가능한 안내자, 그 다음에 깔끔한 화장실, 그리고 깔끔한 와이파이, 이런 것들, 그리고 매일매일 일어나는 파티들, 그런 기획 부분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올려드렸어요. 한번 클릭. 항상 저희가 느낀 것들을 이렇게 소통을 했거든요, SNS로. 그래야 실시간으로 돼야 느낌도 살고 즉각 리액션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입구에 항상 경비가 있고요. 그리고 와이파이 그리고 바도 있습니다. 왜냐면 여행객들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밖에 나가기보다는 안에서 파티를 즐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컴퓨터를 쓸 수 있는 거, 가운데 우리 마당처럼 모일 수 있는 마당도 있고, 이런 것들을 쫙 정리를 해서 올렸더니 밑으로 가시면은 이제 더 내려주세요. 여기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댓글이 이렇게 막 달립니다. 같이 소통. 네, 다시 돌아가죠. 이렇게 소통했던 게 이제 호스텔, 인기 있는 호스텔. 네. 네. 글로벌 협업. 글로벌 협업. 네. 가보시겠습니다. 브라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 진짜 저도 되게 좋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최재국 목사님께서 페루에서 김중원 선교사님, 두 번째로는 브라질 한인교회 함원국 목사님을 소개시켜드렸어요. 저희가 갔더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마침 교회에서 회계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가 IT나 이쪽으로 하는 걸 아니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주변에 회계 프로그램 쓰는 사람이 없냐? 근데 저는 써본 적이 없고 해서 일단 SNS 한번 올려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다시 올렸어요, 바로. 그랬더니 여기 한국에서 실시간으로 유영진 대표님께서 교회 관련된 회계 프로그램을 링크를 시켜주셔서 다운받도록 하고 저희가 그걸 다시 받아서 그 컴퓨터에 설치해주는 모습이 바로 협업이 된 거죠, 글로벌로. 클릭하시면 그때 당시 상황이 나와있거든요. 제가 반갑습니다. 현재 남미 40일 여행 중에 마지막 상파울로에 있는 김성종입니다. 고영범 최재곤 목사님을 통해 브라질 한인 우리 교회 소개를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쓸 수 있는 재무 회계 프로그램을 찾고 있습니다. 도움 주실 만한 분이 계신지요? 라고 해서 올렸더니 이렇게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려져. 또 다른 것들. 그 중에서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설치해서 교회 프로그램을 깔아드렸던 그런 협업 사업입니다. 드림 티셔츠. 드림 티셔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티셔츠를 만들자. 그리고 가로 세로 1cm씩 평당 3,000원에 팔자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어요. 가로 세로? 네. 그러면은 이제 가로 세로 10제곱 cm면 3만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은 후원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요 정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꽤 나갑니다. 이게 한 100만원 정도 가까이 나갔을 거예요. 각자 해주신 분들을 앞뒤로 해서 저희가 티셔츠로 만들어서 여행 중에 입고 다녔던 티셔츠 다 꿈너머 꿈. 꿈너머 꿈. 네. 자, 꿈너머 꿈인데, 그러면 제 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왼쪽에 꿈을 한번 볼게요. 네. 네. 제 꿈은 전 세계 200개 마을을 만드는 꿈입니다.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서요. 왜 이 꿈을 갖게 됐냐면, 사람은 누구나 부담 없는 삶에서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하나씩은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 일상생활에 피해받지 않는 선 안에서 그런 재능들을 작은 단위가 아니라 큰 단위로 확장되었을 때는 우리가 굳이 가운데 돈이라는 매개체가 없어도 자신들이 원하는 꿈들을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또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고요. 그렇게 해서 남미 여행을 시작한 겁니다. 내가 먼저 발로 뛰어서 네트워크를 만들자. 그리고 그거를
내가 만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셜이라는 걸로 활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살아있는 네트워킹을 만들자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했던 게 제 꿈이고요. 이제 꿈나무 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마지막의 내용인데요. 이제 꽃보다 남미를 넘어서 꽃보다 유럽으로 이제 유럽을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6월 말에서 8월 초쯤으로 해서 약 50일 정도 그래서 유럽 일출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역시 모든 걸 오픈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 클릭해 주시죠. 없네요. 지금 제가 꽃보다 유럽이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공모를 했습니다. 함께 가실 분 언제든지 댓글로 아니면 연락을 주십시오. 저도 몇 명이 갈지 또 제가 혼자 갈지 또는 어디 갈지를 제가 직접 다 정하는 게 아니라 함께 집단지성으로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또 간접적으로 같이 참여하실 분들을 아이디어를 모아서 경로도 정하고요. 그 다음에 함께 가실 분들 정하는 거죠. 그 가운데 저는 더 큰 가치가 제 그룹보다 더 큰 가치가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필요한 거는 여행 경비 그리고 또 거기에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인맥을 소개해 주시면 괜찮고요. 그리고 숙박 아까 삼토교환처럼 숙박도 있고 동행자 모으고 있습니다. 여행 경비는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제가 정한 건 아닌데 유럽을 좀 감안하고 50일을 감안해서 하루에 한 10만원 정도 쓴다. 숙박비가 다 포함해서 그러면은 500만원 정도 50일에 50일 500만원. 근데 이게 저도 정확하게 지금 물가를 계산한 게 아니라서 대충 러프하게만 갖고 있는 거예요. 50일에 500만원이면 하루에 10만원. 네. 그럼 하루에 10만원을 벌 수 있는 일을 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계산해요. 2인당 10만원이요. 2인당 10만원. 1인당. 네. 그, 이제, 좀 전에 그, 꿈을 먹고 한번 열어보세요. 자, 이게, 이제, 현실 가능하게 내가 반응 대신 해주면, 네. 우리 집에 청운동 집을 숙박 장소로 6월에서 8월 여행 기간이 50일이다. 그럼 50일 주겠다. 그럼 그걸 이용해서, 유럽 사람의 집과 교환을 계속 만들어봐라. 여행 목적지, 뭐, 스위스가 됐든, 이탈리아가 됐든, 유럽에 행선 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정대로, 그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고 정보를 얻어서, 스위스 사람이 우리 집에 뭐, 일주일 동안 머무는 것 같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오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숙박의 50%는 민간 집을 교환해서 쓴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집을 주면 결국 현지에 숙박비는 재료가 되는 거거든요. 이해됐죠? 그렇게 건강하고 숙박비를 최대한 절감을 한다고 한다면 일단 여행인비만 만들면 되죠. 그렇죠? 여행인비를 만드는데 산터대학에다가 오픈을 해서 신부름을 투자하는 거야. 뭐 4시간 시간당 뭐 2만원씩 뭐 3시간을 갖고 10만원을 지원해줄 뿐 여행 일정을 소개해드리고 심부름을 좀 주세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두대학뿐만 아니라 이제 SNS를 통해서 아까 왜 제주대 그 숙박하시는 분이 이제 좀 정보 좀 얻으라 그랬잖아요. 그런 심부름을 좀 우리가 해줄 테니까 요청을 해주면 여행인들을 저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면 현금은 일하면서 받는 거지 그냥 후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후원을 받으면 괜히 미안하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이런 것은 할 수 있다. 그걸 몇 번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 할 수 있는 일 리스트를 보면 아 이런 일을 부탁할까 이런 일을 부탁할까 아이디어가 나올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한 사람만 참여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움직이면서 돈도 벌고 나중에는 여행도 벌고 그래서 이제 여행을 다니기 위해서 후원을 모집한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여행을 다니면서 돈도 버는 트립을 여행사를 만들어서
돈을 벌면서 여행 다니고 싶은 사람을 채용해 갖고 운영하는 그런 여행사를 만들면 어떨까? 좋은 아이디어. 여행 다니면서 돈을 번다는 개념이 아니라 친구를 하면서 여행을 다닌다. 돈을 벌면서 여행을 다닌다. 이런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 봤으면 어떨까? 그런 니즈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삼재대학의 이제 실버들 중에 김치를 잘 담그는 사람은 없을까요? 그랬더니 아우 내가 한번 도전하는데 그분은 거기 가자마자 김치를 담가서 주는 거야. 네. 그랬더니 소문이 쫙 나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현지에 도착하면 김치 재료가 배달이 되는 거지. 현지에서 바로 만들어서 주는 거지. 그렇죠. 생김치도 먹어보니까. 예를 들면 괜찮은데요. 그래서 한류의 식품을 그런 식으로 홍보한다면 맞아요. 아마 그 주변에 한인 식당들이 또 후원자 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김치만 잘 담그는 할머니는 한복만 입고 세계여행을 공짜로 다닐 수 있다. 그렇죠. 또 그런 어떤 폼을 한번 직접부든지 동료 중에 그런 일을 하고 싶은 사람한테 좀 설명을 해줘서 그 다음에 도전하든지 꿈은 그렇게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네. 우리 모임 중에 그 제빵하는 기술을 하는 네, 분이 박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현지에 가서 그냥 빵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거기서 나온 수익 갖고 돈을 벌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소셜 네트워크에서 그 이미 예약을 받으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빵 뭐 100인분을 만들어주세요. 그렇죠. 어디 일정이 갈 테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들고 맞아요. 와라. 맞아요. 배추 들고 와라. 누군 고춧가루 들고 와라. 그게 유명해지면 외국의 한인 대사가 네. 외국의 대사가 우리 주류 대사, 한인 대사가 외국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우리 친구들 초대해서 자기가 아는 사람을 딱 모아놓고 배치를 벌리는 맞아요. 그럼 되게 민간 대사가 되잖아요. 네. 정말 제가 원하는 게 그렇고 돈 벌면서 해가지고 그림 그림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저희 소통. 소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팔찌를 이렇게 막 전달을 하면 친구가 이렇게 맺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언어가 다르잖아요. 이제 특히 남미 같은 경우에는 영어보다는 스페인어가 많이 쓰기 때문에 오히려 또 더 낯선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했냐면 클릭을 하시면 이봉래 선생님이라고 이제 또 소셜을 같이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남미에서 오는 소식 잘 보고 있습니다.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이렇게 또 영어와 스페인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할 수 있는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올라가시면은 이 글을 이제 하나씩 어떻게 소개하는지, 번역을 하는지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올려주셔서 다른 분들에게 함께 소통하는 그런 여행을 함께 만들어 갔던 사례입니다. 네. 인터뷰. 인터뷰. 네. 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갔다 와서 한국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SNS에서 약 300명 정도와 함께 여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은 이제 본의 아니게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천분천사라고 해서 천명의 스승, 천명의 제자라는 그룹에서 인터뷰를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보시면 여기 이제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시고 11월 15일 20일 가까이 됐을 때까지만 해도 거의 이런 것들이 SNS 올라와서 홍보를 이제 녹음을 했습니다. 170만 원 남은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내심 속으로는 아 이제 남은 돈으로 정말 떨려가지고 못 가면 진짜 얼마나 이제 간다고 이제 신나도 이거 왔는데 다시 와요 사장방으로 다시 와요 여긴 것도 엄청난 이렇게 또 진행을 했었던 사례가 인터뷰. 저는 그 인터뷰를 해서 정말 어떤 그 언론 매체에서 네. 진행한 인터뷰였나 했더니만은 결국 그건 아닙니다. 다 집안 일이었었네요. 그다음에 선생님 네. 김봉남 살림 아 살림
이제 우주에 가시면 한국 임업 협회라고 해서 산림을 산을 직접 가지고 계시고 산림을 꾸리시는 분 소현주님이라고 계세요. 그분께서는 어떤 미션을 주셨냐면 남미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이랑 또 그쪽 나라에서 어떻게 산림을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달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페루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약 7일 정도 페루에 있는 산 또는 관광지 옆을 다니면서 봤던 것들이거든요. 보시면 주로 계단식 경작지랑 가축방목 관광 코스 유적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빈 땅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찍어서 대표님한테 다시 올려드린 거죠. 클릭해 보시면 링크가 이렇게 해서 소통했던 게 산림 관련된 미션을 저희가 수행했었습니다. 네. 이제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가계부 빨리 가계부 네. 가계부는 말 그대로 저희가 썼던 내역들을 다 모아놨던 것들입니다. 장상혁 대표님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휴대폰을 활용해서 까먹기 전에 또는 다른 데 기록해놨다가 엑셀로 다 기록을 했던 거예요. 휴대폰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굳이 컴퓨터가 없어도 쉽게 쉽게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택시, 뭐 투어비 이런 맥주, 것들을 맥주도 있네. 네, 맥주도 마시고요. 많이 먹어요. 숙박비, 숙박비 거기 얼마예요? 숙박비가 70솔. 어디예요, 거기가? 이게 페루입니다. 페루. 70솔 같은 경우에는 3솔이 1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와. 2만 원 조금 더 넘게. 와, 비싸다. 싼 건 아니네.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계부. 이제 한 두세 개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안 한 거 다 해주세요. 시간 더 드릴게요. 한류는 뭐예요? 아까 했나? 한류는 했습니다. 사진전. 사진전이요? 예. 아, 내가 키워놨습니다. 사진전 같은 경우에는 쭉 밑에 제일 밑에 있어. 사진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 중에 하나거든요. SNS의 아마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강변 소셜 힐링 카페라고 해서 SNS를 배우는 곳인데 사진 20장만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벽에다가 전시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사진 하는데 인화하는데 돈도 들고 그래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선뜻 또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사진전까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이거 참 궁금하다. 힐링 부채라는 게 뭐예요? 힐링 부채요. 저희가 제가 힐링 미나라 그래서 미나를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약 여름에 한 3개월 정도 배웠었는데 그때 만든 부채입니다. 장하다 선생님한테? 네, 장하다 선생님한테. 네, 네. 그래서 그 부채를 들고 가서 여기 보시면 QR코드가 찍혀있습니다. QR코드를 찍으시면 제가 그렸던 모든 과정들이 다 녹화가 되어있어요. 동영상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 부채를 이제 외국인에게 이제 같이 줘서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문화를 또 알리는 거. 네. 그리고 그런 결과치만 알리는 게 아니라 그 과정까지 다 디지털로 기록을 해서 함께 나누는 거죠.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자, 이제 뭐가 남았죠? 단청 1부터 그럼 한번 볼게요. 저 이제 많이 생각했던 게 한국을 어떻게 하면 좀 말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기 전에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소셜에서 만난 분 중에 송파에 계시는 분인데 오색 문화알림이라고 해서 단청 협동조합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서 개당
이게 5,000원이었을 거예요. 12지신이 그린 단천 그림인데 이거 다섯 개랑 목걸이 또 이렇게 몇 개를 사서 저희가 이렇게 사진 찍은 거고요. 아까 그 아르헨티나 친구한테 전달을 했었습니다. 이 계기가 돼서 아까 아르헨티나에 다시 만나서 이렇게 재밌는 스토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기아 대책도 했어요? 네, 네 기아 대책 했습니다. 책 교환. 책 교환. 책 교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한 개념이더라고요. 이게 호스텔에 있는 한 벽자, 아, 책, 책장입니다. 책 교환이라고 해서 이걸 가져가서 다시 돌려놓는 건지 제가 여쭤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책 하나 A가 있으면 내 거 꽂아놓고 B를 영구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장소만 제공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작은 서점뿐만, 아, 작은 호스텔뿐만 아니라 여행사에도 있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좋은 책을 읽고 싶은데, 다른 책을 읽고 싶은데, 여행 중에. 다 들고 다니긴 그렇지 않아요. 그치. 그래서 이러한 거점들을 만들어서 교환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영구적 교환입니다. 대신에 나는 계속해서 좋은 책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책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책을 사랑하시는 용주 소장님께 또 바로 찍어서 제가 올려드렸었습니다. 저기 우리 대표님 나눔에 좋아하시는 그 트레이드마크가 딱 맞는 적이네. 말 그대로 나눔이잖아요. 그렇죠. 내 거를 네, 네, 저런 그 사물함을 하나 놓으면 되겠네요, 저희도. 네, 맞아요. 교환을 좀 예. 벽에다가 서랍장 하나 만들어서. 예, 맞아요. 네 거, 내 거 괜찮을 수 있는. 네, 네. 자, 그 다음에 체험 현장. 체험 현장. 체험 현장인데 저희가 준비를 하는 동안 뭔가 저희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직접 땀 흘리고 뛰는 모습들을 보여드리자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돈만 버는 알바가 아니라 효과적으로 좀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강점인 SNS를 활용해서 같이 좀 홍보를 해드리자 라고 했던 기획으로 시작이 됐던 건데요. 두 가지 체험을 했었습니다. 한 분은 여기 이제 유인수 대표님이라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같이 이제 건설도 하시는 분이신데 저희가 하루 동안 같이 함께 하면서 일을 도와드리고 그런 장면들을 찍어서 저희 하는 채널에 올려드렸던 거거든요. 영상 짧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 여기 와서 강의했던 부분. 여기는 양평의 딩굴레 농장. HR 그 휴먼 리소스 쪽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요청을 해주셨어요. 후원금을 주시면서 남미의 청년들은 어떤 진로를 생각하고 있고 또 고민하는지 물어봐 달라라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페루 리마에 우연히 이제 길을 가다가 만난 조라는 학생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길을 이렇게 잘 못 찾고 있으니까 선뜻 와서 도와줬던 계기로 이제 인터뷰를 하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한번 클릭 한번 급해서 Now I want to interview a student. Your
university student, like, what's the, like, different view between Korean university students and Peruvian university students? Yeah, yeah, yeah. So most important thing you think is the money. You make a lot of money after graduating. Yeah. 이 친구한테는 뭐라고 싶냐고 비즈니스에서 국제적으로 유명을 하고 싶다고 이 친구뿐만 아니라 저희가 유럽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여행객들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나라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자신의 꿈을 가지고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유학원 친구들 그런 것들이 알수 있는 계기가 되셨던 거예요? 옆에 통역해주시는 분이 계셨던 거예요? 아, 제가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네. SNS 홍보. 아, 홍보. 저희가 이제 홍보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채널을 통해서 주로 했었습니다. 하나는 스토리 채널이고요. 하나는 페이스북 페이지와 그룹이라고 두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주로 제일 많이 했던 곳이 여기고요. 그리고 블로그. 어떤 것들을 했냐면 하루에 하나씩 일본을 만들었어요. 꽃보다 데일리라 그래가지고 약 60개 정도, 66회 정도가 됐었을 겁니다. 마지막 전날까지 했었으니까. 그래서 항상 홍보 방법 중에 하나인데 항상 뭔가 시끌시끌한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내기 위해서는 기사거리를 또 만들어야 되는 이렇게 동기부여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이 세 가지 채널에 꾸준히 업데이트를 했더니 스토리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미처 체크를 못했는데 스토리 채널 강사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잘 나가는 추천 친구라고 있습니다. 플러스 친구라고. 거기에 저희가 두 번 정도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도 추가가 좀 됐고 많이는 안 됐는데 그때 한 번씩 올라갔던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블로그에 모든 기록들을 다 남겨놨습니다.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저희뿐만 아니라 오픈돼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홍보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과정을 오픈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따로 홍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호응을 얻고 자발적으로 나르게 된다는 거, 그런 정보들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오픈 소통, 즉 내가 올릴 수 없는, 오픈하지 못한 행동들을 아예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공익적이고 공공적인 부분을, 내용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했다 이제 자연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실제적으로 한 번도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뵈지 못했던 분들도 후원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 예가 송경애님이신 거예요. 한 번 못 뵀는데 후원금도 주시고 팔찌도 만들어주시고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게 SNS 홍보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대충 다 이렇게 살펴본 것 같은데 이렇게 함께 또 만들어가고 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재밌었던 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였는지 그리고 네, 좀 이렇게 다녀와서 알려주고 싶은 게 뭐였는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왜 여행을 많이 가라고 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이제 뭐 멋진 말로 뭐 여행을 인생의 비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글로만 알았었거든요. 머리로만 알았었는데 정말 갔다 오니까 왜 그런지 네, 갈 무조건 시간과 노력을 해서 여행을 가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다 싶었고요. 그리고 한국은 너무 작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꼈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어떤 게 있겠냐면 아르헨티나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3시간 동안 같은 풍경을 한번 보셨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3시간 동안 같은 초원만 나오는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로 쳤으면 4시간에서 5시간이면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할 거리인데 기본 이동시간만 평균 잡아 10시간이고 적게는 3시간, 많게는 21시간씩 이렇게 타서 지역간을 이동했어요. 그만큼 땅덩어리가 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러한 문화 속에서 배우고 싶다는 것들도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아직 내가 안 가본 곳이 있다면 더 가보자. 그리고 그 속에서 전 세계 200개 마을 타운을 만드는
꿈을 이루자 라는 게 제 이번 여행의 한 줄 요약입니다. 네, 이상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실히 기대하겠습니다.